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늘 만나는 에너지 킹, 킹 에너지, 킹 에너지 김진애 의원님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킹 많이 받으시죠. 알겠습니다. 킹 받죠. 킹 받아. 풀리십시오. 아, 킹 받습니다. 아, 어저께 킹 받았습니다. 아, 정말 킹 받는데 그래도 네. 어저께 밤에 11시까지 제가 이 자리에 혼도 붙인 줄 알았습니다. 4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얘기하면요. 예. 제가 국회의원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놈은 본회의예요. 여기 이 장면. 계속 저 장면밖에 아니, 없는 거예요. 본회의가 잡히는 날은 예. 그러니까 언제 열릴 줄을 모르는 몰라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 개의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별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여야의 협의가 있는 날은 그냥 쫙 비워둬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초선 줄 모르고 뭐 네. 저녁도 자꾸 그랬다는데 네. 2시에 한다 그랬다가 5시에 한다 그랬다가 8시에 한다 11시에 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네, 게 맞습니다. 그게 제가 국회의원 하는 거에 네. 가장 끔찍한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야. 근데 그거를 네. 더 기다려줘야 되는 언론의 네. 유튜브의 진행자. 이 특근 진행자. 네. 아, 힘들었습니다. 더 힘들. 왜냐면 네. 화면은 저 이제 이거 이 화면만 나오는 거예요. 본회의 장면 화면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계속 네 시간을 뭔가 계속 떠들어야 돼요. 네. 김진애 의원님이라고 있으면 제가 물어보기라도. 쫑알쫑알쫑알쫑알 혼자서. 예, 근데 글쎄. 그래서 혹시나 시간을 줄이려고 박정우 기자 전화했더니 전화 끊어버리고. 아니 박정우 기자 진짜. 박정우 잘했어. 전화를 끊어버려요. 전화를 받긴 받는데 바로 끊더라고요. 얘기도 안 해. 그냥 무시하고 끊고. 나 낮에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정말 오마이티비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 4시간 11시 40분까지 했거든요. 7시 네. 40분부터. 근데 떠나지 않고 어제 네. 한 5만 명 정도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슈퍼챗 릴레이로 계속 보내주시고. 아니 근데 어저께는 예. 저는 그냥 예. 이게 예.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다른 게 예. 나는 그냥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그냥 일찍 자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마추어들은 예. 야 이거 혹시나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끝까지. 그러니까 어저께 11시에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기 하는데 예. 자 예. 어저께 일단 예. 11명의 상임위원장이 탄생을 했고 예. 오늘 예. 법사위 열어야죠. 그럼요. 열어야죠. 법사위 열어야죠. 정청래 해야지. 일. 정청래 위원장님 예. 뭐 해야지. 당장 해야지. 당장 해야죠. 최상병 특검법부터 통과시키고. 당장 통과시켜야지. 네, 그럼요. 네. 그렇게 하고 네. 제가 네. 그 21대 때도 똑같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21대도 처음에 11개를 먼저 예.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법사위 지금보다 더 늦게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우원식 의원이 조금 빠르게 한 편이고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야당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밀고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 그때는 이제 여당인데 하려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예. 여하튼간에 여권들이 모여가지고 했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 얼토당토하게 법사위로 이제 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 예. 법사위에 다 들어갔는데 예. 처음에 예. 당연히 저기 야당 의원들 안 들어오죠. 예. 국힘 의원들 안 들어오는 거야. 아, 안 들어오고. 야 회의 잘 돼. 아, 네. 안 들어오니까 잘 돼. 회의가 너무 잘 되고 쫙 이렇게 잘 되고 예. 뭐 예. 거기 뭐 이제 법원행정처장 이제 감사원장 다. 저그 장관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적인 얘기, 업무 보고 받고 얘기하고 너무 국회가 국회답게 운영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오늘도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저기 저 국힘 의원들이 들어오는 거는 예. 순전하게 이 방해하고 방해. 발목 잡고, 되도록이면은 파토 내고 예. 그 다음에 그날은 이제 안 하고 조금이라도 더 밀고 뒤로 밀고 이런 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하죠. 아니 국회가 더구나 여당 아니야? 예, 여당이 발목 잡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당이 이렇게 네. 발목 잡고 사바타지 하고 네. 이러는 거는 이거는 심해도 너무 심하고 심하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그럼요.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정확히 밀고 가시면 되고요. 저는 예. 최민희 과방위원장. 아, 과방위원장 되시죠. 또 김현 간사. 간사, 과방위 간사. 거기다가 플러스 예. 이준석 과방위원까지. 지금 그거는 막 들으면 오늘도 들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준석의 과방위원으로 예, 예. 저기 배정이 됐다. 예, 예, 예. 아, 어저께 저기 어제, 하셨군요. 예, 소감. 그러니까 당선되고 소감 발표할 때예요. 그 예. 봐. 방통위원 시키라 그럴 때 시키지. 국회에서 할 때 딱 하지. 그랬으면 국회의원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는 어린 호랑이가 예, 더 무서운 범이 돼 가지고 예. 내려오잖아. 가방 위원장이. 예, 아, 그러니까요. 바보지.
바보 같은. 지금 저기 방통위원회하고 예. 방심위원회하고 아주 그냥 예. 바짝 엎드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강성인 과방위원장 예. 중에 하니까. 아 근데 정말 그래서 과방위에 대해서 제가 걱정 안 하려고요. 예. 그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뭐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많죠. 과방위가 사실은 이제 과방위의 주요 이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송3법 지금 개정안 냈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네. 설치법. 네. 왜냐하면 개의를 지금 두 명이서 회의를 하잖아요. 글쎄 말이죠. 그걸 규정을 4명 이상. 네. 4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만드는 쪽으로 네. 규정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방심위도 지금 방심위까지는 아직 그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방통위법 설치법 바꾸면 방심위도 정치심의를 좀 뺄 수 있도록 하는 네. 방안. 이렇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 그거는... 방송법 방송 3법이 지난번에 거부했었죠. 거부했죠. 한번 거부했었죠. 네, 한번 거부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네, 네, 네. 야권에서도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그걸 꼭 반대해야 되는 뭐 저기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나. 본인 아 맞아 작년 네, 네. 10월 달인가 네, 네. 그때 거부권 한번 했었거든요. 있죠, 네, 대통령이. 네, 네. 근데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들이 야당 되면 또 찬성해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이렇게 한 번은 바꿔놔야 어느 한쪽도 그게 누가 정권을 잡든 방송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글쎄요. 근데 왜 그걸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장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네. 근데 어제 제가 들으면서 뭐 방송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황당한 게 그 추경 원내대표가 과방위원장을 최민희 의원이 하는 게 방송 장악이래요. 아니, 야당 의원이 과방위원장은 방송 장악이 됩니까? 의원님? 아니, 무슨 이유로 방송 장악이 돼요? 안 돼요, 방송 장악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장 임명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웃기고 앉아서.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주장도 안 맞고. 아니 추경호 근데 추경호 예, 예. 원내대표가 예. 아, 정말 안 돼 보이긴 하더라. 어제 아니 그러니까 맨날 그 용산 전화만 용산 전화만 기다리고 예, 앉았고 예, 예. 용산 전화만 기다리고 자면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예, 예. 맨날 할 수 있는 말에 어휘도 몇 개 없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그래 갈 때까지 가봐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네들이. 나